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월요일 같은 목요일 9월 27일 셀트리온 삼행자 바이오존 닥터K가 책임진다 방송해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오늘 시장 베리굿입니다. 자, 여기서 여기 인근부터 벌써 말씀드렸어요. 이제 시장 터난다. 헌들을 제껴봤자 위로 갈 거다는 분석했고, 현금 없이 포트폴리오 100% 채우고 간 것이 주요했습니다. 코스피 시장 플러스 0.70% 상승, 코스닥 시장 플러스 0.62% 상승. 자, 외국인이 2294억 규모로 거래소에서 매수, 그리고 코스닥도 206억 규모 매수, 선물도 만기약이 넘었어요. 그리고 콜옵션도 34억. 그래서 양호하다. 지금 여기 1차 목표치인 2370건으로 강하게 아주 순도 100%짜리 아주 좋은 장대 양봉으로 상승 마감했다. Very good. Very good입니다. 자, 그 과정에서 닥터K 포트폴리오도 양호하다. 현대차 여기서 매수 다시 들어간 부분 주요하고 있고요. 현대건설도 자 여기서 샀습니다. 자, 갭 상승에서 빠지면 던져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여기서 다시 추가 매수 했다면 실컷 잘 챙겨 먹고 다시 보합권 전일에 플러스는 유지하면서, 자, 그렇게 분봉 매매 할 줄 안다면 할 수 있어야 된다 말씀드렸고, 그게 잘 안 된다면 공부 다시 해야 된다. LS산전 조금 출렁출렁하고 있습니다만 1.5% 이내로 마이너스권인데 절반 정도 청산하라 그랬습니다. 나머지는 여기서 올라올 때 추가로 매수해가지고 자 빠져놓으면 플러스 내지는 저번에 까진 것까지 약간 만회 그런 수준 되고, 오늘의 대박은 SK이노베이션 며칠간 지지부지다라든가 한 번에 다 날려버리면서 큰 상승세. 자, 여기 깨지는 순간 좀 조심하자 그랬고, 일부 축소 의견 드렸고, 여기 절반 매도 나머지 절반 들고 있습니다. 윗골이 달거나 하면 안 들고 있는다고요. 이해되십니까? 셀트리온 나중에 한번 보죠. 그 사람 들어왔는가 모르겠는데.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 53만원 사서 그냥 바로 4% 상승. Very good. Very good. 자, 적당히 또 끊어 먹었고, 나머지 다시 들어간 부분 내지는 홀딩하고 있는 부분 그대로 홀딩하고 있는 거 알고, 여기도 다시 매수 들어간 인원도 있다. 자, 위에서 짧게 들어가 가지고 손절하고 나온 사람도 있어요. 처음 매수가 아니라 밑에서 쉐컷 먹었던 사람들이에요. 자, 그렇게 본봉 안에서 여러분들 자유자재로 매매할 줄 알아야 된다. 자, 31만원에 저항대인데 이것이 안 밀리고 강하게 갔었어야 되는데, 역시나 31만원대 강한 저항대 한 번 더 확인한 오늘이었습니다. 여기 깨진 순간 많이 줄여야 돼요. 여기 벌써 엄벅 떨어지는 순간 착착착착 줄여 나가야 돼요. 그냥 다 들고 있는다고요. 자, 저한테 태클 그런 사람 있죠? 오늘도 안 던졌겠지. 내일 빠지는지 올라가는지 한번 지켜보십시오. 올라가면 재수고요. 빠지는 게 정상이에요. 왜 31만원 이거 정 맞아요. 그러면 뭘 어떻게 하면 잘한다? 31만원에서 밀리는 거 보면 챙겨놓고 그 다음에 다시 매수 타이밍 잡고 들어가면 된다고요. 그게 더 잘하는 건데, 알아서 하십시오. 제 이야기를 받아들일 분은 받아들이시고, 아니 몰라 하고 그냥 밑으로 빠지는 거 다 두드려 맞을 사람 두드려 맞으세요. 본인들이 선택하는 겁니다. 자, 오늘 특징적으로는 조선주가 강세고, 그 다음에 석유화학, SK이노베이션을 비롯해서 S-OIL, 야, 우리 양양이가 여기서 좋아 보이는데 현금 쭉 잘 가요. 공부한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보는 시야가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공부 한번 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LG생활건강과 신세계, 호텔신라를 비롯한 내수주들도 강세를 보이는 하루였다. 그렇게 시황 정리하고요. 자, 셀트리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1만원 저항대입니다. 그죠? 적당히 끊어내는 게 좋았다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하루 사이에 벌써 8, 9천원 빠졌어요. 3%입니다. 3%. 여러분 작은 거 아니에요. 그죠? 3% 맞습니까? 3%는 좀 안 되겠지만 9천원이면 3% 아닙니까? 거의. 그죠? 3% 따위는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들고 계세요. 밑으로 더 두드려 맞으세요. 그리고 아시겠죠? 쓴소리 합니다. 그것을 똑바로 안 받아들인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자,
셀틴 헬스케어 별로 안 좋다 했어요. 역시나 못 가고 있어요. 왜? 여기를 깨면 안 되는데 확 깨고 올라가 또 대밀리는 게 크게 밀렸기 때문에 위로 못 올라가요. 여기가 강력한 저항입니다. 95,000원 이상 넘어가기 전에는 셀틴 헬스케어 별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밑으로 처지게 되면 90,000원대까지 처질 수 있어요. 충분히. 자, 최근에 기관 외국인 매수세 별로 없습니다. 양대 메이저 매도세 넣고 있어요. 셀틴은 제약도 지지부진합니다. 여기 박스권입니다. 밑으로 처지면 안 좋고 올라가도 저항권입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추가 수익 또 누렸다 이야기했고, 한미약품은 자 러시아에 있는 안나 여기를 고점의 이중바닥 형식으로 턴할 것인지 아니면 쌍봉 형식으로 처질 것인지 기로에 있는데, 자 여기 워낙 스트레이트로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 권역 정도만 48만원 정도 권역만 안 깬다면 빨리 대처를 할 수 있다면 이런 원봉에서 던지고 다시 뭐 재매수하든지 하면 되는데 그것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일단 좀 더 홀딩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바이오주가 비교적 괜찮고 그 핵심 중에 하나 있으니까 바이오 제약 중에 한미약품 나쁘지 않아요. HLB 고점 부위에서 점점 죽을 줄 모르고 있어요. 이야 강력합니다. 최근에 쌍끌이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 들어오고 있는데 따라잡기는 부담스럽다. 선수는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를 돌파하는 순간 이런 때 따라갈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일반 직장인이나 그런 분들은 따라가면 안 돼요. 잘못하면 물립니다. 신라젠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들어갈 수 있었네. 그죠? 라니님 계십니까? 녹십자 잠깐만 체크해보죠. 실수 잘 안 하는데 오늘 실수했어요. 자, 신라젠 같은 경우도 오늘 라니님이 안 계시네. 선수급들은 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외국인 매수세 많이 들어왔고요. 근데 경험 많이 없고 단타 매매 안 되는 사람 하면 안 돼요. 밑에 처지면 많이 빠져요. 네이처 셀은 언급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얼마 빠졌습니까? 2만원에서 벌써 6천 빠졌어요. 6천원이면 얼마입니까? 30% 빠졌습니다. 30% 맞습니까? 맞는 것 같네요. 2만원에서 6천원이면 30% 맞죠? 자, 바이오메드 괜찮다 그랬어요. 안 죽어요. 잘. 메디퍼스트 괜찮다 했어요. 위에서 계속 놀고 있어요. 제넥신 괜찮다 했습니다. 메디톡스 안 괜찮다 그랬어요. 박살났어요. 여기서 안 괜찮다 그랬어. 분명히 야 던졌어야 되는데요. 박살났어요. 이런 추세를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저는 여기서부터 이야기했습니다. 안 좋다고. 지나가서 뭐 이야기하냐? 노우 끼워 맞추냐? 노우 여기부터 안 좋다 그랬어. 오늘 던져야 되는데 안 던지니까 어떻게 돼요? 바닥을 팍팍 껴요. 여기까지 빠질 줄 몰랐겠죠.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던져야 돼요. 매도 시간을 넣으면.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이오주 강한 종목들 많이 포진한 거 맞아요. 하지만 끊어갈 땐 끊어가야 된다. 그래야 그것이 잘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종목 상담 들어온 거 한번 해보죠. 대웅이 그러니까 여기 인건이 아까 봤던 SK 이노베이션하고 비교적 비슷해요. 물론 이 앞에 왔다갔다 한 건 있지만 여기 돌파하는 순간 따라가면 되긴 돼요. 그렇게 할 줄 아시니까 돌파하는 순간 장대 양봉 딱 서는 순간 쫓아가면 돼요. 기관 외국인도 뭐 많진 않지만 그만하니 그래도 뭐 기관 외국인 수급 거의 없다 생각하면 됩니다. 별로예요. 천주 이천주 이거 2만원도 안 되는 게 거의 없다 생각하면 돼요. 거의 없다. 그런 측면에서 대용을 왜 자꾸 하려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봅시다. 이거 이것도 의약품 맞아요? 맞네. 제약 본인 전공 분야니까 알아서 잘 하시겠지. 돌파하면 가능성 있습니다. 모양 단단하게 만들어 놨어요. 깃발형입니다. 깃발형 고점은 낮아지고 저점은 높아지고
위든 아래든 움직일 가능성 높아요. 그러면 위로 갈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입니다. 현재는 강하게 가야만 그렇게 돼요. 뭐처럼 이것처럼 비리비리한데 빵 뚫어야 가는 겁니다. 그 전제로 보시면 되겠고, 녹십자 이거 들어간다고요? 이거 들어간다고요? 성우님 계시면 1번 녹십자라 그랬습니까? 과하게 내려서 들어가면 과하게 더 빠질 겁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 하는 거 아니라고요. 이런 거 과하게 빠져 들어가잖아요. 더 과하게 빠질 수 있다고요. 왜 과하게 빠졌겠어요? 안 좋으니까 과하게 빠졌는데 왜 들어갑니까? 여기 푸른 거 천진 거 보입니까? 기관 외국인 NO! 셀트리온 다시 봐드릴게요. 셀트리온이 단기적으로 여기 31만원대 저항이에요. 그리고 32만원대 또 저항이 있습니다. 32만원대. 그래서 여기가 스트레이트로 올라왔어요. 며칠째 올라왔는가 하면 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일 가까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4일, 5일 정도 조정받는 게 당연해요. 첫 번째 날 음봉이 떨어지면 적당히 청산해가는 게 맞아요. 여기서 샀다면. 그런데 여기서 그 다음날 찔끔 오른다고 안 빠지네요 하는 허접한 하수 소리 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본인이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다. 태클 글로 자꾸 드러내 있어요. 용 머시기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짧게 보면 쌍봉도 맞아요. 31만은 저항입니다. 내일이라도 여기 밑으로 처지가 시작하면 적당히 끊기를 권유드리고, 31만은 반등 넣을 때 위에서 자꾸 헤딩하면 거기서도 적당히 끊고, 다 던질 필요는 없겠죠. 우상향이니까 적당히 밀리면 다시 추가, 그 전략 드리도록 하죠. 그렇게 하는 것이 잘하는 사람이에요. 무작정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아, 성우님 공부 열심히 하시는데 그런 거 따라가고 싶어요. 이런 거, 이런 거, 와, 전 죽었다 깨어나도 못할 것 같아요. 장대 음봉에 거래, 이 영어 일본말 쓰려고 하는데 거래 엄청나게 터지는데 이런 것을 자꾸 보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작살 났어, 작살. 저점도 내일, 자, 위로 올라올 가능성보다 내려갈 가능성 훨씬 높아요, 훨씬.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우상향 하던 게 깨지는 순간 끝났어요, 그냥. 가봤자예요, 가봤자. 자, 셀트리온 삼행제 체크해봤습니다. 다른 종목도 궁금한 거 있으면 이야기해보십시오. 메타 바이오메드. 너무 저가주는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단단하게 받쳐놨으니까 여기 간단합니다. 4260원 여기 라인만 안 깨면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기관 외국인 중에 외국인 좀 들어오는데 진짜 외국인인지도 모르겠고요. 기관은 아예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죠? 3-4천원짜리 기관이 안 들어올 가능성 높아요. 투자의 대상이 적격하지 못하면 투자를 못합니다. 기관 외국인들은. 그래서 단단하게 받쳐놓은 것까진 좋다.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얼마에 가지고 계세요? 진입해도 될까? 마이너스 15? 그게 무슨 말이지? 마이너스 정확하게 이야기해주세요. 5200원에 그래, 추가하고 싶다 이 말이죠. 그러면 5200원? 5200원 여기인 건 아닙니까? 안 좋은 거예요. 왜 안 좋냐? 어쨌든 여기 사서도 안 좋았고, 여기 샀으면 못 챙겨 먹은 거 잘못된 거. 여기인 건 샀다면, 자, 넥라인
완전 추세 다 깨지는데 그대로 들고 있었던 게 최고 잘못된 거고요. 자, 이제는 겨우 돌려내고 있습니다. 겨우 돌려내고 있기 때문에 물타기 해도 되냐? 한번 시도는 해볼 만합니다. 본인이 갖고 있으니까. 왜? 여기 받쳐놨으니까 한번 딱 치고 올라가면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거든요. 오늘 같은 날 추가하는 날이죠, 사실은. 만약에 본인이 그 전략이었다면, 이때까지 이거 다 버티는 거 잘못했지만, 어쨌든 올라왔으니까, 여기 박스권에서 혹시나 북칠수 있으니까, 오늘 할수 있었는데, 적당히 하십시오, 적당히. 여기를 안 깨면, 어차피 기다렸으니까, 여기를 안 깨면 큰 무리 없다. 4,200원 정도만 안 깨면 큰 무리 없고, 한번 치고 올라갈 조짐 보이면, 뭐 추가해서 적당히 빠져나온 것도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매수 타이밍 나쁘면 안 돼요. 자, 가장 간단한 조건 걸어볼게요. 한 1, 2만 원 이상 안 가는 거 아세요? 몇천짜리 하면 바다닥 그래가지고 잘할 자신 없으면 하면 안 돼요. 급등락하기 때문에, 개별주기 때문에 지 마음대로 움직여요. 그거 내 잘해낼 자신 있다 하시면 하면 되는데, 그거 잘해낼 사람 많이 없어요. 위험 관리부터 하십시오.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 좀 전에 설명 다 드렸고, 끝내주고 갔는데, 눌릴 기회 보고 있는데, 아직 못 샀다. 당연히 눌리겠죠, 적당히. 55만원 목표치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자꾸 흔들흔들 하고 있어요. 눌려주면 적극적으로 들어갈 겁니다. 48만 한 5천원이나 49만 정도 권까지 밀려주면 들어갈 거예요. 하루 이틀 빠지면. 안 빠지고 갈 수도 있어요. 내거 아닙니다. 이제 한20% 가까이 먹었기 때문에 더 이상은 큰 욕심 안 부립니다. 호텔 신라. 호텔 신라 최근에 기간 매수세 들어오는 외국계 좀 매수 들어왔고, 호텔 신라 옛날에 관심 많았거든요. 자, 하락하던 추세. 자, 이렇게 하면 돌파해냈어요. 이런 식으로 이거 뭐 이평선이 거의 추세를 다 말해주네. 그죠? 이런 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적당하니 사는 건 문제 없습니다. 10만 4천원 정도 오늘 살수 있었겠죠. 근데 위에 밀릴 수 있으니까 이러한 트렌드로 간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 대신에 10만 2천원 정도 안 깨야 된다. 13만 정도. 그럼 왔다 갔다 하는데 한번 붕칠 수도 있으니까 그건 좀 지켜봐야 돼요. 그렇게 나쁘진 않다. 슬슬 관심 가져갈 필요 있다. 여기 위에 올려놨지 않습니까? 그죠? 슬슬 관심 가져야 돼 이제. 자, 36분 계신데 출석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죠. 7번 눌러보십시오. 탑건 땅이 다 계시네. 6분 다 계시네. 우리 채팅방 인원들만 누르네. 한두 명 빼고. 그죠? 누르시면 안 눌러도 돼요. 본인들한테 득대라고 제가 이름이라도 익혀 놓으려고 도움 더 드리고 특혜 드리려고 하는 거지, 뭐. 그죠? 아, 오늘도 우리 포트폴리오는 양호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SK 이노베이션이 급등을 하는 바람에 플러스 삼성 바이오로직스 추가 매수 한 부분에 실컷 팔아먹고 다시 매수 들어간 것또한 3, 4, 3, 3.5% 이상 또 챙겨 먹는 하루. 현대건설 갭 상승했다 밀려서 좀 그랬으나 양호 추가했고, 현대차 다시 반등 시도 양호, 셀트리온 그만 양호 양호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마무리하죠. 우리나라 시장이 아시아권이나 미국이나
비교해 봤을 때 유럽은 좀 달라요. 유럽이 좀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것을 제외한다면 크게 이렇게 빠져 있어야 될 위치는 아니다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서. 그리고 환율이 조금 상승했었는데 그것도 안정세를 돌아서고 있고 그와 발맞춰서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게다 매치가 돼요. 그냥 갑자기 들어온 거 아닙니다. 환율 떨어지고 있어요. 볼래요? 외국인이 들어오기 시작한 시점 보세요. 환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환율 떨어지고 있다. 외국인 한 5일 정도 들어왔잖아요. 이런 거 보고 외국인들이 들어온 것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된다? 이해되십니까? 환율 올라가면 환차손 입어요. 가만 앉아가지고 손해보는 거기 때문에 환율이 올라가면 우리나라는 안 좋아요. 수출주 일부 빼고 환율이 내려가기 때문에 이제 뱅크런 쉽게 말해서 돈 빼러 안 가도 크게 문제 없다. 그렇게 생각 듭니다. 그리고 바람직한 것은 중국이 오늘도 뭐 상승했으면 좋았겠습니다만 스트레이트로 이 저항대를 스트레이트로 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려되는 중국 문제가 조금 해소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크게 문제 없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풀빵으로 계속 가져가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목표치 인근까지 왔습니다. 3,700 정도가 1차 목표치로 보고 있거든요. 아침 방송 돌려보시면 될 테고요. 자, 기관 외국인 쌍끌이 들어오고 계속 쭉쭉쭉 들어오면 무리 없다. 공격적으로도 가능하다. 우리는 이미 공격적으로 넘어왔다. 먹을 만큼 먹었다. 계속해서 먹을 거다. 발라 먹을 거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그래서 크게 걱정할 거 없다. 적당하니 저항에서는 챙겨나가고 지지에서는 다시 사놓고 사고팔고 사고팔고가 중장기 안에서도 하면 더 잘하는 매매다. 그거 배우고 싶으시면 오후 9시에 분봉 매매 선수 교육할 때 들어오시면 배울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 구독 안 누르시고 보고 계신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닥터K 주식 무료 최강 방송이라고 닥터K 자부심 갖고 있습니다. 지인들에게 SNS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날려주세요. 같이 보자고. 날렸던 분들 또 날리세요. 못 봤던 분 계실 수 있잖아. 그리고 좋아한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실시간으로 채팅할 때 슈퍼챗으로 닥터K 후원 가능합니다. 달러 모양 있죠? 광고 스킵하시면 싫어요. 광고 나올 때 어떻게? 열중 쉿! 하고 좀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추천 방송 올려놓을 테니까요. 공부 좀 해보시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니 눈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